I'm back to gear.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9월 11일 마감 시향 하면서 셀티룬 삼행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외국인이 거래소에서 또 1,890억 매도했습니다. 기관도 516억 매도했고요. 그 반면에 코스닥에서는 390억 매수 외국인, 기관은 203억 매수했습니다. 자, 아침에 말씀드렸다시피 선물을 외국인이 좀 매수를 해줘야 되는데 뭐 다행히 기관이 땡겨줘가지고 그나마 조금 빠지긴 했습니다만 추가 하락하지 않고 그냥 수도반 정도입니다. 아침에 말씀드렸다시피 자 2번의 상황입니다. 1번은 장대 양봉으로 크게 올라서는 거 1번 가장 좋고, 2번은 이렇게 위에 가다가 밀려도 다시 좀 땡겨주는, 자 아래 윗꼬리 다는 그런 모양. 2번, 3번은 밑으로 그냥 쳐져버리는 모양인데 2번의 모양으로 마감했어요. 그래서 그나마 다행이고, 자 코스닥이 견조하긴 합니다. 플러스 0.50% 상승이거든요. 자 밑에 이평선들 다 탄탄하게 좀 받쳐놨으니, 그리고 기관 외국인의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현재 코스닥이 좀 더 양호한 상태이긴 하나, 그렇다고 뭐 적극적으로 하기에도 좀 부담스러운 그런 상황이에요. 자 간단하게 시장 큰 상황 한번 체크해 보자면, 오늘은 삼성전자 좀 눌리고요. 자 반도체 조금 가고, 조선주 약세, 건설주 비교적 강세, 철강이 오늘 박살이 났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뉴스 본 거 있으십니까 혹시? 아까 말씀드렸죠. 아 그랬군요. 자 철강에 그 담합에 의한 덤핑에 의한 그 세금 때린다 뭐 이런 이야기 있었다고 이야기를 옆에서 했습니다. 자, 어제 나왔다고 그러네요. 자 닥터케이 일일이 다 못 챙깁니다. 제가 봤을 때는 없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다 못 챙긴다고요. 그러니까 옆에서 좀 많이 챙겨 주셔야 돼요. 자 현대차 또 밀리고 있습니다. 팔고난이 밀리네요. 참, 그죠? 그리고 보험업종 약세고, 바이오가 오늘 뭐 혼조세인데, 그죠? 네이처셀 상한가 같습니다. 자 여러분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하한가 내방 맞은 종목이에요. 야 나는 상한가, 내가 샀을 때 상한가, 내가 안 가지고 있을 때는 하한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언제 한가 두들맞을지 몰라요. 자 그래서 닥터겐 삼성 바이오로직스 다시 매수 시그널 아침 방송에서 드리면서 매수했는데 성공적으로 또 플러스권 마무리했습니다. 여기서 사고 여기서 사고 여기 마지막 여기죠. 여기 자 여기까지 제가 채팅을 한 5번 6번 날렸습니다. 선수급은 사, 여기서 못 샀던 사람이라도 선수들은 사라. 그 다음에 갔어요. 일단 물론 많이 오르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시작이란 거죠. 그죠? 여기서 띄우면 이제 갈 수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자 적당히 또 분할면서 또 진입 잘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삼성전자는 아침에 적당히 던지라 했는데 절반밖에 아직 못 던졌다 하는데 좀 추후상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코스피가 다행히 그래도 역 헤드 앤 숄더 모양으로, 그죠? 이렇게 3중 바닥식인데 자 머리 어깨 까꾸로 뒤집어 놓은 그런 모양, 역 헤드 앤 숄더. 저점은 그래도 높이고 있으니까 다행입니다. 자 여기 있는 저점들을 안 깨야 돼요. 마감할 때 여기 위를 좀 강하게 한 2288 정도 이상은 좀 위에서 끝냈으면 좋았을 텐데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양호한 모습인데 시장은 아직까지 불안한 모습입니다. 시장은 아직까지 불안한 모습이고, 그러면 셀트리온 삼행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죠. 셀트리온이 오늘 외국계 매도세 약간 잡히면서 지지부진한 모습입니다. 단기적으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자 조금 길게는 여기 25만원권 그리고 28만원권의 박스권, 더 짧게는 여기 28만원과 27만원 사이에서 지금 왔다갔다 방향성 탐색을 하고 있어요. 수급도 들어왔다 나왔다 하고 있습니다. 위로 강하게 뚫어야만 그 다음을 논할 수 있습니다. 28만 이상 뚫어야만 상승 추세를 논할 수 있어요. 아직까지 횡보권입니다. 밑으로 쳐지면 안됩니다. 27만을 안 깨고 위로 강한 돌파 신호 놓아야만 강하게 위로 갈 수 있다, 그렇게 다시 한번 정리 드리겠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맨날 같은 이야기하니까 솔직히 좀 지겨워요. 이제 오늘 외국계 매도 나왔고요. 최근에 외국계 매도가 자꾸 잡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위에 이것은 이평선 두 개가 위에서 누르고 있습니다. 좀 네 개군요. 그죠? 5, 240, 60, 120까지 오로지 20일의 지지권을 받고 있는데 이게 쳐져버리면 상당히 문제 있다. 20일 지지한지 여부, 그리고 강하게 95,000건 이상 반등 넣은지 여부 잘 체크하셔야 되는데 외국계 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별로 안 좋아요. 제가 보기에는 셀트리온 제약, 자 세계 중에 가장 강하다 했고 반등폭 강하게, 자 이격이 좀 있었기 때문에 스트레이트로 다 반등 나왔고 옆으로 슬슬슬슬 기면서 옆으로 조정받고 있으니까 일단 양호한 상태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60일 안 깨는 게 가장 중요하겠다. 그리고 자 120일인 83,000대 강하게 돌파한지 여부 잘 체크하셔라.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신 분들 반갑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성공적으로 매수 다시 재진입했고요. 20일 안 깨면 문제없습니다. 여기 밑에 120일까지 안 깨면 44만원까지 정도만 깨지 않는다면 여기가 깨지면 5% 정도 손절라인입니다. 여기 깨지면 밑으로 비중 축소하겠다. 그런 마인드 가져가시면 별 문제 없을 것 같아요. 자, 아침에 그랬습니다. 5% 깨질 각오하고 10% 먹으러 들어간다. 이해되십니까? 자, 50만 가면, 자, 거의 10%급 됩니다. 그러면 밑으로 깨지면 5%, 위로 올라가면 10%. 사실 55만원도 열려있거든요. 그러면 위로만,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면 55만원도 열려있어요. 먹을 건 많이 남아있고, 깨질 것 조금 있으면 베팅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도 외국계 매수 들어오기 때문에 닥터K 4 성공적으로 일단 매수 진입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한미약품, 자 러시아에 계신 안나 양호입니다. 자 이것이 분봉매매가 좀 되고 이러면 오늘 정도면 뭐 그렇다 치더라도 내일이나 적당한 선에서 이렇게 위에서 50% 던졌다 그랬거든요. 그럼 눌림목 주면 다시 매수하고 이렇게 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고 하니까 좀 조금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너무 멀리 계시니까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그죠? 인터넷 상황도 열악하고 러시아에서 공부하신다니 자주 방송도 못 듣고, 그래서 하루에 한 번 정도 체크하는 정도밖에 안 되니까 거기에 맞춰서 잘 하십시오. 일단은 홀딩 가능합니다. HLB 오늘 살짝 눌렸는데 양호, 그냥 양호입니다. 그렇다고 신규 매수할 수 있는 자리는 아닙니다. 신라젠, 여기를 점처럼 못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죠? 강하게 돌파 시도 나와야 되는데 위에 또 이평선이 누르고 있기 때문에 한 번만에 그렇게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며칠째입니까? 옆으로 계속 지지부진하게 옆으로 횡보하면서 조정받고 있다. 밑으로 크게 밀리면서 조정받는 것보다는 낫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자 네이처셀 60일 강하게 돌파하면서 상한가 같습니다. 상한가 같으나 저는 접근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험하니까요. 그죠? 암기했다. 녹차 메디톡스 갖고 있다고요?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 그죠? 뭐 그 뜻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파이로매드 뭐 적당한 자리에 서가 있습니다. 일단 양호입니다. 자 제넥신 10살이 안 밀리고 있어요. 야 일단 양호. 위로 붕 띄울 수도 있겠네. 잘하면요 밑에만 세게만 깨면 위로 갈 가능성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메디톡스, 자 단기 박스권입니다. 여기 20일과 여기 60일 사이 왔다갔다 할 가능성 높다. 어디로 움직이느냐에 따라 주가 향방 바뀐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자 메디퍼스트도 20일 잘 지지해야 된다. 여기 단기 박스권이거든요. 하락하던 추세 돌려냈고, 자 눌림목 주는 구간이니까 자 왔다갔다 좀 할 가능성 높아 보입니다. 수원 삼성전기. 자 이렇게 또 간단하게 정리해 봤고요. 간단하게 종목 상담 하시고 싶은 거 있으면 한번 올려 보십시오.
맨날 같은 이야기 하려니까 너무 지겨워요, 이제 진짜. 딴 게 지겨운 게 아니라, 셀트리온, 특별한 지금 삼행제가 그냥 하루하루 그냥 한번 체크한다는 뭐 의미기는 의미인데, 별 변동이 없으니까 같은 이야기 계속 하니까 지겨워요, 사실. 자, 생각대로님, 혹시 쌈바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 자, 잘 팔아먹고, 무포였다 그랬어요. 아침에 방송 아마 들었던 것 같은데,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 쌈바님 같으면, 생각대로님 같으면 들어갔을 것 같은데? 거의 뭐, 이야기하면 다 하시잖아, 거의. 바빠서 못했을라가 몰라도, say you, yeah. Say you? Do you have, Samsung Biologics stock? 이런, 맞아요. 여러분들, 영어, 열심히 해야 돼요. 외국에서 많이 듣고 있기 때문에, 해야 돼요. 늦었어요. 바빠서, 됐습니다. 옥, do you have? Do you have? Yeah. 재밌죠? 아, 하도 지루해가지고요, 지금. 애써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살 안 지겨우세요? 맨날 같은 이야기 하니까. 저도 맨날 같은 이야기 하니까 솔직히 지겨워요, 이제. 아. 안 지겨우려면 이제 여러분들이 종목 상담 뭐 새로운 거 올라오고 이러면 이제 체크하고 그러면 좀 덜 지겨운데 맨날 같은 이야기 하니까 27분 계시네요. 자, 추석 체크하겠습니다. 7번 눌러. 예. 27분이면 한 7분 누르겠지.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오, 일어나. 이번 좀 많이 늘었네. 종아무 치달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또 하라면 다 합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열심히 일하고 또 열심히 미래를 위해서 공부하시고 투자도 열심히 하신 여러분들 반드시 성공적인 분들이 되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할 수 있습니다. 자, JYP 신고가를 달성해서 가는 종목을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 신고가를 접근 안 해야 되겠죠? 엄청 올라간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볼게요, 일단. JYP. 접근 못 하죠, 뭐. 그죠? 언제, 이런 때 아니면 접근하기 힘들어요. 야, 근데 JYP 끝내주기 가네, 그죠? 야. 아니, JYP가 시총이 1조라던데, 야, 뭐 때문에 이렇게 잘 나갑니까? 트와이스? 이야, 그거 안만 그래도 그렇지. 이게 얼마야, 이게? 4,000원대에서 지금 34,000원 같으면, 이야. 4,728. 7배 올랐어, 7배. 이야, 참, 1년 만에. 1년 조금 넘었네. 1년 반. 이야. 제가 알기로, JYP가 박진영이 독자적인 체제에서 박진영이가 많은 부분 의사결정을 독단적으로 하지 않고 옛날에 박진영이가 작사 작곡 앨범 컨셉 전부 본인이 다니까 어느 순간 좀 아이디어가 고갈되고 좀 지겨워지거든요, 다른 사람들 듣기에. 그래서 박진영이 과감하게 내려놓은 걸 알고 있습니다. 이사회 비슷하게 결정권을 다수결로 해서 뭐 10명이면 10명 이렇게 구성을 해가지고 거기서 다수결로 어느 정도 의견이 모아지고 자기 곡도 많이 까였다고 하잖아요, 그죠? 2PM이나 이런 애들한테 많이 까였어요. 그러면서 이제 좀 더 큰 쪽으로 눈을 이제 돌려서 그게 이제 성공적으로 뭐 지금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알고 있기로는. 자, 그래서 이런 거는 접근 못 하겠습니다, 저는. 자, 예전 상황을 보자면 이렇게 눌림목 돌파는 20일인근에서 이렇게 20일인근에서 할 수 있겠으나 여기 20일인근 좀 오르만큼 올랐기 때문에 부담스러워요, 사실. 그래서 여기서 못 들어갔다면 들어가기 좀 힘들다. 우리 새로 온 우리 또 채팅방에 푸조우님이 갖고 잘 팔아먹었다 그랬는데 이런데 아니면 들어가기 힘들었다. 그래서 퉁 하고 깨지면 뭐 한번 리바운드 정도 한번 받아볼까. 여기서 3만원대 들어간 것도 부담스러워요, 사실. 그래서 지금 당장 하기에는 좀 부담스럽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피러버스
JYP도 했고, 그 다음에 필 어비스. 어저께 24만 8천원 필 어비스. 이거 왜 안 되지? 실이야, 이거 펄 어비스네. 예. 신규 상장 종목인가? 반갑네요. 신규 상장 종목이고, 그러니까 2017년대 했고 딱 1년 된 회사입니다. 248,000원. 자, 급등한 이후에 옆으로 박스권 그리고 있어요. 그리고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이제 저점을 높이면서 상승 추세 들어갔어요, 일단. 그리고 고점에서 보면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이거? 이런 추세입니다, 일단. 자, 그렇다면 24만 8천원이다. 어저께 샀다. 자, 이평선 돌려냈고, 눌림목 주고, 눌림목 준 것까지는 좋은데, 그죠? 눌림목 준 것까지는 좋은데, 이 단기적으로 좀 올라온 자리거든요. 20일 올라타긴 올라탔는데, 위에 저항선이 또 존재하고 있고, 턱 보자마자, 아, 괜찮네요. 말은 잘 못 나오잖아요. 왜냐면 이 올라가도 좀 위에 저항권이 있거든요. 그죠? 이렇게. 그래서 눌림목으로 하기에는 너무 크게 밀렸다 다시 또 반등도 좀 크게 나왔기 때문에 좀 애매한 위치입니다. 그래서 여기 20일 깨면 밑으로 더 처질 수 있고요. 23만 4천건까지 올라가도 여기 25만 5천건까지 해서 좀 저항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기적으로 보면 박스권처럼 움직여요. 박스권처럼. 그죠? 이평선 이런 거 관계없이 지저분하게 움직인다 이거죠. 한번 붕 올라가놓고 여기 안에서 계속 박스권입니다. 그러면 박스권 중에 비교적 저점 부위가 아니고 비교적 중심보다 위에니까 먹을 게 많이 남았다 안 남았다? 먹을 게 크게 없어 보여요. 현재 보이기는 20은 올라타서 다행인데 여기서 한번 이격을 한번 보세요. 여기서 잽은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단기적으로 밑으로 이렇게 쳐지면 손실 잽 볼 수 있다고요. 다행히 올라가면 다행인데 밑에 비리비리하면 계속 손실 구간에서 멈출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뭐 되게 나쁘지도 않지만 되게 좋지도 않다. 어중간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로 가도 괜찮고 밑으로 내려가도 괜찮은 변곡점 구간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변곡점 구간 하루 더 연장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위로 올라가도 저항권 존재, 밑에 내려오면 지지권 존재, 단기 박스권이다. 기관 외국인은 좀 사네요. 기관 외국인 좀 사고 뭐 하는 회사죠? 잠깐만요. 디지털 컨텐츠. 디지털 컨텐츠. 자, 요 모양 잘 익혀 놓으십시오. 신규 상장 이후에 급등하고 계속 박스권 19만 7천원대에서 그리고 27만 사이에서 자꾸 박스권 이루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돌려냈는데 조금 부담스럽다. 위에서 고점에서 내려오는 저항대 그리고 추세선 상단 바로 가까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먹을 게 별로 많지 않아 보인다. 당장은 그러면 수익이 좀 날려면 여기 저항대를 강하게 돌파해야 되는데 그것도 그렇게 용이해 보이진 않는다. 올라가도 밀리고 하다가 뚫어도 뚫는데 이후상 20일 안 깨는지 여부 잘 지켜보시라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본인들이 종목 선정한 건 무조건 자유인데 가능하면 시장에서 주도주를 하세요. 필 어비스. 제가 잘 몰라서일 수도 있는데 잘 모르는 펄 어비스 잘 모르는 사람들 많을 겁니다. 그러면 그런 종목에서 옥석 자기가 이제 숨어있는 진주를 골라야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것보다 누구나 다 아는
누구나 다 아는 업종 대표주 중에서 매수 매도 타이밍 잘 잡아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 참고를 하십시오. 자, 기관도 들어오고 외국인도 좀 들어오고 나쁘진 않은데 이 추세의 레인지가 좀 좁은 있어요. 자, 더 이상 없는 것 같으니까 방송 종료하도록 하죠. 자, 수다 타임 이어집니다. 자, 남아 계신 분은 그냥 수다 적당히 좀 뜰거고요. 자, 하루 종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들, 최근에 여러 가지 해외 시장도 그렇고 많이 어수선하고 위험 관리를 좀잘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항상 긴장하시고요. 충분한 공부와 충분한 본인만의 분석이 밑받침이 안 되어 있으면 잘 하기 힘든 그런 힘든 장이다. 그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구독 안 누르셨다면 구독도 눌러주시고요. 자, 지인들에게 SNS 추천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닥터K였습니다. 내니 눈 딱, I'm 닥터K야.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